안녕하세요, 꿀팁의 스카입니다. 오늘은 이걸 찍으러 왔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여러분, 바로 사탕수지입니다. 저도 처음 봤어요, 이렇게 생긴 거는. 이야, 완전 나무다 그냥. 근데 왜 여기 아무도 없지? 어디 가셨나? 저는 항상 사탕주스, 그죠? 사탕수수 주스로만 마셨는데, 이렇게 즉석 사탕수수는 처음이에요. 맛이 과연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. 그냥 이거 씹으면 되나? 진짜 신기하다. 이거 즙이 나온다. 즙이 막 흐른다. 근데 그 맛이 진짜 사탕수수 주스 맛이에요. 오빠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. 어때? 이게 뭔데? 그 사탕수수 있잖아요. 맛있던 거. 입에 넣고 다 씹으면 돼요. 이렇게? 이게 무슨 맛이야? 사탕수수. 그냥 달달한 맛 아니야? 그죠? 나도 줘봐. 설탕물? 어, 설탕물 같다. 근데 막 힘들 때 몸 지쳤을 때 이거 하나 씹으면은 왠지 피로 회복이 될 것 같아. 이게 씹으면 맛있네. 그게. 어. 근데 이렇게 안 씹고 먹어도 되는 거야? 모르겠어. 괜찮아. 이렇게
10만 100 뜨면 돼요. 10만 입으로 직접 짜서 이게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고 먹으면 더 맛있겠다.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응. 냉장고에 넣었다가 한 개씩 꺼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근데 입 안에 가시가 찔릴 것 같아. 이 나무가? 네. 심심할 때, 입 심심할 때 먹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맛있는데 이가 약하신 분들은 좀 먹기 힘들 것 같아요. 딱딱해서. 되게 달아. 생각보다 그쵸? 진짜 달아. 그냥 핫한거 하고 같지 않아요? 어, 너무 달다. 진짜 설탕물을 그냥 마신 것 같아. 근데 정말 자연의 설탕이잖아. 맞아. 하나만 먹어봐. 이게 이렇게 해서 얼마야? 천원. 정말 맛있다. 이렇게 한 번. 처음 먹어봐 설탕물. 그냥 사탕 먹는 것보다는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. 자연이라서. 그냥 사탕 먹을 바에는 이거 하나 사서 씹고 있으면 좋겠다. 네, 뱉기가 좀 어려운 거 빼고는. 하나 더 먹어. 처음 먹어보셨다. 어, 이빨이 안 좋은 것 같은데. 지금 말아먹고 있어. 아니 이게 진짜 많이 나와. 어, 맞아, 진짜 많이 나와. 그리고 예전에 백산 사람들은 이걸로 양치질을 했대요. 어? 왜? 양치질을 했대요. 왜? 아주 옛날에. 이빨 썩으려고? 아 그리고 예전 옛날에는 이빨이 검은 사람이 미인이었대요. 미남이고 미남이 미인이었대. 있는 얘기만 해. 아 진짜야. 들은 거 아니야? 카더라. 누가 그 카더라? 그냥 들려오는 전설에는 전설. 전설까지야? 전설까지 올라가. 맛있어.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나 꽃도 하나만 사줘. 꽃 한 번 사올래요? 그래? 미안. 왜 못 가야죠? 근데 아주머니가 진짜 그 기술이 어떻게 막 진짜 되게 잘 가시더라고. 2,000원치잖아. 예요, 이렇게 해서 2,000원치지. 어, 오빠 부자네요? 돈이 없네. 여깄다. 봐봐. 이렇게는 베트남 택시 타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. 왜? 다 가져가. 다 가져가요. 하나.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길고 크냐면요. 와 잠깐만. 우와 이만해요. 저보다 커요. 지금 우리가 이걸 먹는 거예요. 나무를. 우와
예뻐? 어, 나무 예쁘네. 캔드바코 예뻐? 어, 사탕수수 예뻐. 진짜 이걸 우리가 먹는 거라고.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.